안녕하세요. 멍멩이 삼촌입니다. EBS에서 설치현수 이사가 나오는 그뭐 새나개입니까? 하여튼 새나개. 그걸 보면 살기 위해 도망친 사냥개 호선이 호랑이도 잡는 라이카 뭐 이렇게 막 나와요. 이 보고 사냥꾼들이 정말 많이 웃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화를 냅니다. 왜? 왜 감성팔이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가짜로. 왜?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길게 안 가고. 그 호선이라는 게가 어떤 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대를 받던 게인지, 뭐 계속 갇혀 지내던 게인지, 대소변 보는 시간에 탈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조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걸 만약에 그렇게 동안, 오랫동안 지켜봐왔다면, 몇 개월 동안,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죠. 그거 아니면 견주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야죠. 왜 이렇게 개를 키우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면 그 개를 오랫동안 관찰했고 견주를 잘 알고 그 개의 엄마도 잘 알더만요. 그 엄마가 사냥을 잘하던 개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호선이는 사냥개가 아니잖아요. 사냥을 하던 게 수렵개, 실렵개는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을 그 집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호선이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어째서 그 개월 수 동안 지켜봤냐 이거예요. 그 탈출을 했으면 견주가 마땅히 개를 구조를 해야 되는데 불러야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해서라도 개를 잡아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런 걸 하지 않았는지 타인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지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구조가 됐으면 왜 동물구조협회나의 전문기관이 나서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고통을 주지 않고 단번에 포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소방관이 나서서 그 중요한 인명 구조와 불을 꺼야 되는 시간에 7차례나 뭐 정확하게 7차례 뭐 7차례나 개를 잡으려고 시도하고 마취총을 쏘면서 개에 대한 공포심을 주고 개를 학대해 버리고 그런 구조를 하면서 시간을 뺏겨야 되는지 자기 본연의 중요한 임무를 두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땅히 그게 학대를 받은 견이라고 하면 그 견주가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왜 그에 대한 신고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를 또 산책을 시킬 때도 보니까 설치현 훈련사랑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목줄을 길게 가고 임마개도 안 했던데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개를 풀어버리고. 촬영 때문에 개를 풀어버리고, 촬영 때문에 줄을 놔버리고, 촬영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줄을 길게 해버리고, 임박이를 안 해버리고. 그 방송국이 동물 학대인가냐? 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겁니다. 방송국이. 설치현 수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구조한 견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라이카라는 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자랐는지. 근데 차에서 캔넬에 그게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캔넬 하나가 80만 원에서 몇백만 원 해요. 걔한테는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걔한테는 거기가 집이라고요. 잠을 자는 방이라고요. 여러분은 자꾸 생각을 이상해요. 사람이 뭐 11평 정도 돼야지만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거는 공간입니다. 그냥 잠자는 공간. 당신들 침대라고요. 침대 그냥. 당신 침대가 11평이고 당신 침대가 100평입니까? 당신 집이 30평이면 30평에 침대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저 캔넬은 전 세계 수리빈들이 쓰는 거예요. 거기서 기가 안락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돼 있어요. 캔넬의 개념이라고요. 캔넬의 개념인데 알루미늄 제작하고 이 냄새를 빼내고 새로운 맑은 공기를 넣어주는 시스템까지 돼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라고요. 안전벨트를 매거나 뒷좌석에 태우는 게 아니고 캔넬에 넣음으로써 걔를 안전하게끔 보호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차량 실내 앉아서 안전벨트 어린이용으로 차는 것처럼 똑같은 거라고요. 자기만의 공간이고요, 여기가. 그 학대 여부는 제가 몰라요. 그 이주상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일방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근데 그 라이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호랑이 잡는 라이카라고 하는데, 라이카의 역할이 뭡니까? 거기 동영상에서는 물방울 가지고 막 물어 잡더라고요, 돼지를. 그 영상을 어디서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촬영에 협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학대 받던 견인지, 견주가 누군지, 그런 동영상을 또 어디서 구했는지, 돼지를 물어 잡는 동영상이요. 호랑이 잡는 라이카라고 그러는데, 라이카는 어떤 겁니까? 호랑이하고 싸울 만큼 용감한 겁니까? 라이카는요,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카는, 이잘 짖는다는 말이에요, 라이카 하면. 짖는 사냥개. 사냥 수렵용으로는 왈왈이. 짐승이 있으면 짖는다는 거예요, 왈왈왈왈. 물고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짱도 없어요, 그리고. 큰개 앞에서도 짖을 수 있는 대담함이 있는 거지. 막 핏불처럼 물을 뜯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짖어서 주인한테 알려주는 게라고요, 그냥. 근데 굉장히 맹수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탈출했다 그러고. 그 사냥개들이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도 사냥개랑 사냥꾼이 투입이 돼서 구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개체수 조절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경찰관 수십 명이 가서 실탄을 가지고도 멧돼지를 150g밖에 안 나가는 작은 멧돼지도 못 죽이잖아요. 총을 쏘았는데 실탄을 쏘았는데도 담을 넘어서 넘어 집에 들어갔잖아요. 수십 명이 가서 총을 쏘았는데도 실탄을 쏘았는데도 사람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경찰관이. 그런 걸 개인이 개하고 총을 들고 와서 월급도 받지 않고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비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가짜, 있지도 않은 가짜 내용을 가지고 감성팔레 해도 되겠어요? 그 호순이가 라이카 순열 같지도 않, 순종 라이카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순종 라이카도 아니고요. 뭐 순종 여부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라이카를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맹수로 지정을 했어요. 비행기에 탑승을 못하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이카는 그럼 맹수가 아니라고요. 라이카가 맹수면 진돗개도 맹수예요. 같은 스피치종이고 올해 라이카들은 진돗개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지만 진돗개처럼 이렇게 공격성이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진돗개 키운 사람도 또 그러죠. 잡종 진돗개라서 그렇다. 그래, 잡종 진돗개라 치고요. 그 잡종 진돗개들이 노릇해서 막 어린 아이도 물고 사람 물잖아요. 근데 라이카는 그런 개가 아니라고요. 사냥개들은 비단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사냥개들이 맨샤이가 있는 개가 많아요. 사람을 보면 겁나서 도망가요. 그리고 스피치하고 집에서 눈이 찌찌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맹수의 본능이 나타난다. 그 스피치한테 물로 뜯기잖아요. 원래 사냥개들은 그런 개입니다.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사냥개들은. 사냥을 하는데 같이 간 동료끼리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냥이 안 되잖아요. 그 다른 사냥꾼들하고 만약에 마주치면 사람들은 멀리 있으면 모르지만 개끼리는 사냥하다고 마주치지 않고 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냥개는 본능적으로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맨샤이가 있어야 돼요. 타인이 오면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등산객을. 다른 사람을. 그럼 마을에 내려가서 다른 집에 가버릴 거 아니에요. 사냥개라는 타인에 대해서 맹시하가 있어요. 막 진돗개처럼 경계하고 공격성이 있고 집을 잘 지키는 능력이 없어요, 라이카는. 집에 묶여놨다고 해서 사람 온다고 해서 막 겁주고 으르렁거리고 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냥을 못하죠. 산에 가서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는데. 그러니까 라이카에 대해서 모르면서 계속해서 학대를 받아서 사람을 기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원래 그런 건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마음이 열렸다 그러고 맨샤이가 있는 게가 주인이 바뀌니까 시간이 가니까 진화가 되는 건데 개끼리 싸움도 할 의사가 없는데 뭐 사냥 본능이 나타난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뭐
좋은 주인 만나서, 좋은 환경 만나서 이제 싸움 안 하라고, 원래 본능은 이렇게 착한 게인데, 그동안은 뭐, 사냥꾼들 학대해서 그렇다 그러고, 그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제가 방송 봤어요. 그러니까 설치해 수의사가 나와가지고, 개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개를 더 빨리 친화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는데, 저보다는 한참 후배고, 너무너무 어린 후배고, 경력이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어린 후배지만, 개를 잘 이해하고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부각을 시키면 되는데, 없는 말까지 해서, 뭐, 학대를 받아서 이런 게 생겼다는 이런, 그런,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라이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상상으로 학대받던 경이라는 가장을 해서 방송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잘못이라고요. 개에 대한 이해는 바른데, 그 견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냥꾼하고, 사냥꾼을 그 개를 학대범으로 몰고, 그 학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이, 더 씌워버리잖아요. 모든 사냥꾼을 더 씌워버리잖아요. 그 개가 진짜 학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때 신고를 해야죠. 그 사람이 문제고. 그걸 왜 전체 사냥꾼들, 전체 사냥개로 거짓으로 몰아가냐고요. 사냥꾼들이 2년 전에 제주도에서 돼지 열병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유해조수 활동 중에 산에서 죽은 돼지가 없는지, 폐쇄한 돼지가 없는지, 또 돼지를 잡으면 혈청을 뜹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이 들어왔는지 검사를 해봐요. 그런 걸 월급도 받지도 않고 하는 게 사냥꾼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경기도, 강원도 쪽으로 그 차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사냥꾼들이고요. 수협인이라고요. 경찰과 수십 명이 실탄을 들고도 돼지를 못 죽이고 돼지한테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걸 월급도 받지 않고 개체수 조절을 해가고 있는 게 수협인이고 사냥꾼이고 사냥개라고요. 근데 왜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면서 자기들만 천사인양 하면서 정작 입만 가지고 나불대면서 정작 방송 시청률만 올리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요. 진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생과 사를 가지고 자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활동을 하는 사냥개들인데 도움을 주질 못할망정 왜 가짜로 악마의 덫을 세워버리냐고요. EBS도 동물농장도 좀 사실 방송만 하세요. 사실 방송만. 방송을 미끼로 개를 학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송을 미끼로 개를 학대하잖아요. 그 방송을 찍으려고. 방송을 미끼로 불법을 하잖아요. 시청률 때문에 가짜뉴스를 거짓을 방송을 하잖아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안 해도 충분히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수 있고, 충분히 시청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